다음은 윤현미 팀장님. 최근에 주가가 순항을 거듭하던 조선주가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예,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에 대해서는 뭐 스포 사이클이 좀 왔다라는 좀 얘기가 좀 많아졌습니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장기화되면서 뭐 조선주에 대한 어떤 수혜 좀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있었죠.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에너지 공급망을 좀 다변화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LNG 수요에 대한 지금 기대감이 있었고요. 또 여기에 미국 같은 경우는 LNG 생산 시설의 어떤 추가 가동을 좀 승인을 하면서 연말까지 LNG 수출 20% 좀 증가할 것을 기대하는 모습들. 근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트리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 조선 섹터 같은 경우는 사실 원래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부터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연일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록을 좀 경신했던 부분도 있고요. 뭐 최근에 지금 이제 1분기 지금 수주에 관련된 발표가 나왔었습니다. 특히 이제 2월, 3월 지금 상당히 중국 조선사를 좀 앞지르고 7년 만에 1분기 수주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기록을 했는데요. 특히 1분기 실적을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한국이 전 세계 발주량 이제 920만 뭐 CGT에서 거의 이제 50% 정도 되죠. 457만 CGT를 좀 수주를 하면서 중국을 제치고 좀 1위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형 조선사 같은 경우도 연간 수주 목표를 좀 빠르게 지금 채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지금 1분기가 지난 시점에서 연간 수주 목표의 거의 41%를 좀 달성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새로 지금 신조선가가 지금 올라가는 모습들 16개월 연속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카타르 관련된 쪽에서 약간의 좀 잡음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2년 전에 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선가를 2년 전의 가격으로 좀 수용하라는 좀 요구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수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조선 3사 같은 경우는 적자 수주가 예상되지 않나라는 어떤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좀 선박의 좀 어떤 세부 계약 조건에 대한 부분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카타르가 150척의 어떤 LNG를 지금 발주함에 있어서 우리나라 조선 3사를 빼고는 제가 볼 때는 LNG 발주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러한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지금 조선주가 오히려 조정을 받는 건 지금 보유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매수 구간으로 좀 제가 볼 때는 생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조선산사의 어떤 스포 사이클 같은 경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이 오히려 좀 매수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조선업종은 LNG선 수에 이어서 슈퍼 사이클 진입 기대감까지 지금 격호재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주가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 이런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관심종목은 MCNX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은 현대차가 레벨 3 양산차를 2022년 그러니까 올해부터 현재 보급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분기에 일단 레벨 3가 장착이 된 지구공 풀체인지가 나올 예정인데 그래서 오늘 이 레벨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아시겠지만 지금은 뭐 레벨2지만 앞으로 레벨3, 레벨4, 레벨파, 레벨5 이렇게 계속 진화가 돼 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 레벨3, 레벨4 쪽으로 진화가 되게 되면 이제 사람이 개입하는 구간이 점점 더 줄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데이터가 아닌 이 주변의 어떤 상황들을 계속해서 인식을 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당연하겠지만은 카메라라든지 라이더라든지 레이더라든지 이런 부분이었던 장착수가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어떤 인지를 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만큼 또 좋은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폰에서 모멘텀 이제 전장용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 레벨 3 쪽으로 그리고 레벨 5 쪽으로 진보가 되기 위해서는 이 카메라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 같다. 이게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카메라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도구들 통해서 이 외부에 대한 인식 그리고 정확도 이런 부분이 목표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인지를 하게 되고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대응하는 이런 절차가 진행될 건데 이게 현대차에서 센서 퓨전이라는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이런 센서 퓨전 기술을 진보시키기 위해서는 이 카메라도 장착수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MCNX가 앞으로 아마 그 현대차의 그 1차 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아이오닉 5라는 모델에 이 전장용 카메라를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고급 브랜드죠.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도 현재 관련된 ADAS 관련된 카메라를 납품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새로운 완전 자율주행차가 나오게 되면은 MCNX가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투자 포인트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제가 오늘 생각했던 가격은 46,000원에서 46,500원입니다. 근데 지금 47,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조금만 매수 가격 좀 기다려 보시고요. 목표가는 55,000원, 손절가는 44,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 카메라 모듈 생산업체 MC넥스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55,000원, 손절가 44,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윤여민 팀장님. 예, 오늘은 이제 조선 기자재 쪽에서 하나 좀 가져왔습니다. 좀 동성화이텍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LNG 운반선에 쓰이는 이제 본행제를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공급하고 있는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본행제 시장은 지금 한국카본과 두 회사가 지금 양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지금 LNG 운반선을 2017년 정도만 하더라도 21척밖에 좀 발주되는 부분이 없었는데, 지난해까지 상당히 많은 발주를 이제 수주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지금 발주 물량의 대부분을 지금 동성화이텍이랑 카본, 지금 한국 카본이 지금 어느 정도 나눠 양분해서 지금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한 3년치 일감, 약 한 수주 잔고 한 1조 정도 규모가 쌓여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설비 가동률 또한 이제 100%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히 좀 기대가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지금 2020년, 2021년에 수주한 지금 본행제의 지금 생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올해 내년까지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수주 물감이 쌓여 있고, 또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조선 3사가 올해도 지금 계속해서 깜짝 수주에 대한 부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1분기도 이미 지금 연 목표에 지금 40% 이상을 달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출에 대한 부분 충분히 기대할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국책과제를 좀 수행을 하면서 뭐 수소 관련된 사업, 이렇게 좀 신성장 사업까지도 약간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올 한 해 어떤 조선의 슈퍼사이클을 좀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충분히 지금 가격에서도 좀 매수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살짝 눌렸을 때 오늘같이 좀 장이 밀릴 때 좀 음봉해서 매수해보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좀 신고가입니다. 1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0,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행제 업체 동성화인텍 분석을 해주셨고요. 실적 호조가 예상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 10,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